오후에 10시에 깨어있니를 만드는데 뭐부터 만든다? 그쵸. 나는 깨어있다. 자, 일단 이 문장은 비동사가 필요해? 하나씩이 있어야 돼? 필요하죠. 그러면 you랑 어울리는 건 you are죠. 일단 you are까지 그렇지. 누가,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자, 깨어있는이란 어떤 시류가 기억이 안 나죠, 지금. 힌트를 주면 A로 시작합니다. 그렇죠. you are awake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넌 깨, 누가 다 만들었어? 넌 깨어있다. You are awake. 그러면 얘를 이제 묻는 말첫 단계에 넌 깨어있니? Are you awake? 문장 전체 완성? 그렇죠. Are you awake at 10 p.m.? Are you awake at 10 p.m.? 뭐라고요? Are you awake? 그렇죠. 얘가 여기 있어서 you are awake 하면 어떻던데 여기로 가보니까 are you 하니까 묻는 느낌 들죠. Are you awake at 10 p.m.? 여기에는 그래 아니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I'm not awake. 그렇지. sleep의 뜻은 뭐예요? 자다라는 무슨 시? 하다 시에 뭐 붙이면? 붙이며 무슨 뜻을 가진 이란 뜻에 무슨 시 됐으니까 그래서 I sleeping이야 I am sleeping이야 비동사 필요한 문장이 된 거죠 어떤 시를 바뀌었으니까 어떻다 해줘야 되니까 어떤으로 어떻다 No, I am not awake. I am sleeping. 오케이 뭐라고 묻고 이렇게 답하는 거지 오케이 됐고요 그다음 너의 거북이는 아프니 뭐부터 만든다 너의 거북이가 아프다부터 만들죠 너의 거북이가 아프다 그래서 너의 거북이는 아프다 turtle turtle you are turtle sick sick이 그러면 아프다는 하다신가요 아니죠 하다시가 아니니까 뭐가 필요하죠 그래서 너의 거북이는 아프다. 그렇죠. 여기에 is가 오는 이유는 얘를 안만 길어봤자 해본 거 알죠? Your turtle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누가 다 만들었어. 자, 이걸 빼먹으면 안 된다. 왜 빼먹으면 안 되는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야. sick은 아프다가 아니고 아프니라는 어떠니까 어떻다 만들어줘야 돼. 자, 그래서 누가 다. 너의 거북이가 아프다. 그렇죠. 너의 거북이 아프니? 그렇죠. Is your turtle sick? 뭐라고요? Is your turtle sick? 오케이. 그러면 이 대답은 네 거북이 아프냐라고 물었으니까, 아이고야. 나의 거북이는 어떻다. My turtle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대답하겠지. 합기도를 배워도 부딪히면 아픈 건 어쩔 수 없구나. 자, 그래서 my turtle 있을 자리에 my turtle 없고 대신 뭐가 있죠? it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No, it is not sick. It is healthy. No, it is not sick. It is healthy. it은 뭐 대신 왔고 turtle. 그렇죠. 나의 거북이. 오케이. 그래서 sick의 뜻은 뭐고? 아픈 이고 어떤 시고 아픈의 반대말은 healthy 그렇죠 healthy의 뜻이 뭐니까 반대말이야 그렇죠 얘도 또 어떤 시죠 건강한 어떤 건강한 어떤 아픈 my turtle is not sick my turtle is healthy 할걸 it is not sick it is healthy 했네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너의 부모님들께서는 오늘 어떠시니 너의 부모님들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그리고 얘는 비동사 필요한 문장이죠. 데이랑 어울리는 비동사는 저 묻는 말이니까 are they가 들어있겠죠. are they. 근데 데이를 빼버리고 대신에 너의 부모님을 넣으면 되는 그런 문장이네요. 오케이. 얘는 묻는 말 만들기가 묻지 않는 말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바로 묻는 말 만듭니다. 너의 부모님들은 어떠시니 오늘?
그렇죠. 어떤지 물어보면 how로 묻죠. How are they today? How are your parents today? 뭐라고요? 그렇죠. How are your parents today? How are they today? 한국어. 대답하는 사람은 너의 부모님이 어떤지 물었으니까 나의 부모님이 어떻다고 대답할 거고 my parents가 원래 있어야 되죠. 근데 my parents 귀찮으니까 my parents 대신에 뭐가 들어있고 they가 들어있고 그래서 대답이 이렇죠. They are tired. They are tired. They는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My parents 대신 왔죠. Hey, tired의 뜻은 뭐고? 그렇죠. 그렇죠. 피곤한 이란 뜻이니까 어떤 식으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어떤 피곤한. 그렇죠. 여기에 today가 생겼고요. They are tired today. 그래서 tired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자, 이 대답이 듣고 싶으면 이 대답에 어울리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하나를 넣어야 되죠. 그래서 그렇죠. How are your parents today? They are tired today. 자, 이걸 통해서 계속해서 묻는 말과 대답하는 말의 원리를 깨닫고 여섯 가지 질문이 뭔지를 익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암만 길어봤자라는 영어의 규칙, 무슨가 하다시가 들어가는지 비동사가 들어가는 문장인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계속해서 그 수줍음이 많은 남자아이는 누구니 할 건데요. 그 수줍음이 많은 남자아이, 암만 길어봤자 그 어떤 남자 한 명이죠. 그 수줍음이 많은 남자아이는 개란 뜻이죠. 그 남자애. 그래서 이거 암만 길어봤자 영어로 하면 뭐? He죠. 이거 he. He가 누군지 묻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죠. 그는 누구면 얘 빼고 얘 빼버리고 he를 넣으면 그는 누구니는 뭐예요? 그 Who is he? 하면 되겠네. 그렇죠? 그는 누구니? Who is he? 그럼 he 자리에 얘 집어넣으면 돼. 됐습니까? he 빼버리고. 그래서 그 수줍음이 많은 남자애는 누구니? 그렇죠. Who is the shy boy? Who is he? 하고 똑같은 원리. 그러니까. Who is the shy boy? 그래서 the shy boy. 암만 길어봤자 he죠. 어이구, 엄청 긴데. he로 바꿔 쓸수 있겠네.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의 대답 속에는 더 샤이 보이가 있을 자리에 대신 뭐가 들어있어?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뭐? He is my cousin Jack. 뭐라고요? 됐습니까? He is my cousin Jack. 됐습니까? He is my cousin Jack. 선생님의 터치 실수. 오케이. He는 뭐 대신 왔어요? 더 샤이 보이 대신 왔죠. 이 세상에 암만 길어봤자 규칙이 없었다. 그렇죠? 이제다 이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나의 사촌 잭은 누구? 나의 사촌 잭 누구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럼 얘가 일로 가면서 혼자 안 가고 얘를 끌고 가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마이 커즌 잭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그렇죠. Who is the shy boy? Who is he? 했더니 he is my cousin Jack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 수박은 달다부터 만들겠죠. 그 수박이 달다. 그렇지. The watermelon is가 is로 들어가야 되죠. sweet이 달다가 아니니까. The watermelon is sweet. 그러면 누가 다 만들었고요. 누가 니로 바꾸기만 하면 끝나네요. 문장도. 그래서 그 수박이 다니? 그렇죠. Is the watermelon sweet? Is it sweet? Is the watermelon sweet? 당연히 the watermelon은 it이니까 the watermelon 대답 속에 the watermelon이 있을 자리엔 대신 it이 들어가서 Yes, the watermelon is sweet. Yes, it is sweet. Yes, it is sweet. 됐습니까? 오케이. 엄청나게 빠르게 한것 같은데, 오늘? 서현이 15번에서 22번. 오, 10문장. 오케이. 10분도 안 걸렸어. Excellent. Very good. 오케이. 잘했습니다. 나머지 문장들도
붙지 않는 말 어떻게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서 묻는 말도 바꿔보고요. 이렇게 익히면 되겠어요. 아주 중1 때까지 써볼 수 있는 거 배우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수고했습니다.